주셔서 시작한 일이에요. 이게 저도 너무 좋네요. 집이 이렇게 되니까. 부엌까지 끌고 들어가서 부엌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부엌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일자로 된 부엌이었잖아요. 아유, 제가 국회의원하고 제일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아유, 큰일.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를 한번 받으세요. 앉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99세까지 88, 9988이었는데 이제는 120세를 목표로 살아야 한다. 120세까지 팔팔하게. 오늘은 제가 경로당 온다고 좀 이쁘게 하고 왔어요. 아니 너무 예쁜데요? 턱줄에 턱줄에. 아니 눈에 삼삼해. 원래 이뻐. 감사합니다. 동작의 딸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상도동 시장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노량진동이었잖아요. 제가 태어난 데가. 그래서 어머님이 상도동 시장의 장명소에서 이름을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명소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저 복지관에서 사진 찍은 거 맨날 난 갖고 다니고.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여기 앉아서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다른 장애 화장실이라고 써놓고 실제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문 넓이 뭐 이런 거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이런 걸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잘 챙기란 말이에요. 다 구청에서 공사 잘해야 되는데 업자들 잘못하는 거. 나 별거 다 잔소리하고 있잖아. 아닙니다. 나 정말 별거 다 잔소리하고.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 경로당 2층, 3층을 쓰고 있는데 비상등이 없어요. 네, 이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재가 안 날 수가 없단 말이지. 2층, 3층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 노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숙제 다 적었거든요.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비상구가 설치될 수 있는지도 네, 한번 제일 보고요. 시급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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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나가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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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더워서. 사당동만 발전시키고 상도동은 발전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요양병원 좀 거기다 좀 몇 칸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당까지 있고. 근데 그게 시우지나 구교지면 네. 알겠습니다. 네. 숙제 잘 적어서 소규모로 체육관을 하나 하자 그랬는데 구청에서 그걸 못하더라고요. 국주도서관 자리에 가족센터를 이제 뒤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어머님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아유, 이렇게 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오셨으니까 노래 한 곡 한번 어떠냐 하고 처음 올 때.